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오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저는 베이스로는 유니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바디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깔았어요. 이렇게 유니 베이지 원코트 도포 하시고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린 글리터 파리테이드가 조금 덜어놓을게요. 여기에서 꿀팁. 스펀지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조금 스펀지에 먹여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먹여주시고 나서 패턴을 그리시면 굉장히 잘 그려집니다. 자, 패턴을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똥 떨어뜨리고 나서 밑으로, 위로 살짝 살짝씩만 끌어주시면은 약간 다이아몬드의 가이드를 좀 잡아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브러쉬를 다시 이용해서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자, 우리가 아트를 했을 때 이렇게만 하면 글리터가 아무래도 컬러 바르는 것보다는 두께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글리터로 아트를 하면 두께감이 생기니까 전체적인 두께감도 당연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다 잡고 나신 후에는 이렇게 라텍스 스펀지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한번 꾹꾹 누르고 떼주세요. 그러면 착 밀착이 됐어요. 근데 얘를 누르면서 이제 옆으로 싹 퍼질 수가 있잖아요. 글리터가 좀더 옆으로 이렇게. 요거는 스퀘어 브러쉬 이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밀어주세요. 우리 좀 아트하다가 틀렸으면 이렇게 닦아내시잖아요. 근데 글리터는 컬러처럼 그렇게 닦기가 힘드세요. 얘는 가루 하나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잡혀요. 이렇게. 보이시죠? 라인이 굉장히 깔끔해졌죠,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뾰족하게 모양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그래서 스퀘어 브러쉬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짧고 작은 스퀘어 브러쉬로 하고 있는데, 그냥 갖고 계신 좀 땡땡한, 텐션이 강한 그냥 스퀘어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짧은 애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콩콩콩 밀어가지고 모양을 다이아몬드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얘는 조금 작고 얘는 좀 길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또 내려주고 그다음에 양옆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스펀지 이용하셔서 한번 꾹. 꾹. 하고 탁 떼주세요. 이렇게 하면 착 밀착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스퀘어 브러쉬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런 다이아 문양 아이들은 거꾸로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대칭을 딱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모양을 좀더 대칭을 맞춰서 채워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 스펀지로 꾹 해주시면 다시 밀착이 착 됐죠. 그 다음에 다시 글리터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모양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을 좀 더 뾰족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글리터 살짝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병화를 할게요. 자, 옆에는 조금 더 작은 다이아몬드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뜨실 때 조금만 떠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콩 도트를 찍어주시고 나서 이제 얘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옆으로 끌어서 다이아몬드 모양. 이렇게. 그냥 다이아몬드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훨씬 더 다이아몬드 모양을 조금 더 잘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이아몬드 모양 잡아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스펀지, 라텍스 스펀지 이용해서 얘를 한 번에 찍으셔야 돼요. 얘를 여러 번 찍으시면 여기 묻은 글리터가 다른 데를 묻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코 하고 떼주세요. 얘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얘로 밀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 다이아몬드의 각을 되게 잘 살려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경화하지 않았으니까 중간중간에 모양을 다시 잡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짠!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리고 간격을 조금 띄엄띄엄 해주시는 게 더 이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똥 떠서 반대쪽에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양옆으로 끌어당겨 주시고요. 다이아몬드 모양 이런 거 할 때는 거꾸로 보면서 계속 대칭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글리터를 하고 스펀지로 꾹 눌러줍니다. 톡!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클리어가 묻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퀘어 브러쉬 이용해서 모양을 밀어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문양을 만들어줬어요. 약간 눈꽃 같은 그런 문양으로 만들어줬어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가볍게 오버레이 할 때는 오즈탑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시고요. 이렇게 경화하도록 할게요.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 좀 덜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오즈탑은요, 저희가 미경화가 남는 타입이니까 미경화를 딱딱딱딱 닦아주세요. 자, 스탠다드 화이트로 라인을 그릴게요. 자, 라인 그리실 때는 세필 브러쉬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먹여주세요. 그 다음에 양 조절을 살짝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글리터가 살짝 삐져나온 게 있다 하면은 이 라인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세요.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각을 맞춰서 그려주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끝이 살짝 나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젤 스타터와 브러쉬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눈꽃 그리듯이 모양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또 그냥 톡톡 터치만 하면 잘 닦이죠? 최대한 각에서 안 벗어나도록 안쪽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다 그리셨으면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이아몬드 말고 하트로 하고 싶어, 또는 원형으로 하고 싶어, 네모로 하고 싶어 하면 그냥 다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두께가 그렇게 크게 없죠? 요철도 하나도 없고요. 깨끗한 느낌 너무 좋죠? 이렇게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다가 뭐 다른 거 이용해서 포인트를 좀 더 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큐티클 부분에 체인을 두른다든지 그렇게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